음력 2월 하순. 올 듯 말 듯 주춤거리는 봄이 손꼽아 기다리는 손님처럼 느껴지는 때. 은산 마을의 기운이 가장 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멀리해야 할 온갖 잡기와 역신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달래는 굿잔치가 한창인 탓입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별신제가 열렸습니다. 별신제는 나라가 망한 지 1400년이 흘렀건만 지금도 백제의 백성임을 믿고 사는 은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은산은 부여 읍내에서 8km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새벽 6시, 정화수 한 잔 올려 하루의 평안을 기원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일 겁니다. 첫 새벽에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 별신제의 첫날이 열렸습니다. 물봉을 그 하천에다가 더러운 것을 오염을 버리지 말라고 물봉을 한 다음에 그 물을 따다가 술 담는 것이 별신제의 시초입니다. 물은 흙을 적시고 그 흙에서 생겨난 결실로 삶을 이어온 사람들. 은산 별신제는 물에 깃든 정한 기운을 지켜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래도록 마을의 젖줄이 되어주었던 은산천이 바로 그곳입니다. 금줄로 은산천이 봉해지고 나면 누구라도 금줄 위 상류물은 쓰지 못하게 됩니다. 별신제를 마치는 날까지 여기 이 물은 오직 신께 바치는 술의 재료로만 소용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마련해 놓은 누룩과 고두밥을 버무려 밑술을 만들고 나면 새벽 첫물을 채워야 합니다. 소라술 담가요, 소라술. 소라술, 제사지에는 술. 술을 올린다는 것은 정성을 드린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겁니다. 신의 은덕으로 자연에서 취한 곡식과 물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비로소 술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요. 제 24일 날 본제 행사 때 이 3일만이 술이 돼요, 이게.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기특하다고 별일을 하는 건지 3일만 이렇게 술이 잘 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여야죠. 또 3일만에 어떻게 술이 잘 될라나 안 될라나. 대체 언제부터 이런 마을굿이 시작됐는지 문헌상 남아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곳에 마을이 생기기 시작한 그때와 맞닿아 있으리라 짐작할 뿐입니다. 이 사진이 그러니까 37년도 외정시대에 은산에서 그 별신제 행사를 하고서 기념 촬영해둔 사진인데, 또 우리가 지금 이 행사할 때는 이제 화등이라고 하는 것이 여섯 개가 있어요. 네. 우리가 그 꽃이 여섯 개가 있는데, 이 화등에 보면은 저기 태극기 모양 있지 않요? 그 일장기가 있는데도 우리가 외정 때 이 행사를 할 때 태극기 모형을 해가지고 화등을 맹기고 개아들한테 말하자면 새겨가지고서 우리가 행사를 한 거예요. 별신제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마을에 번진 전염병에서 비롯됐다 전해집니다. 삽시간에 닥친 횡액이 마을의 뿌리를 흔들던 어느 날 한 노인의 꿈에 나타난 백제 장수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지금 백제 광복원 누구 다 돌아가신 영혼들이 사방에 유골이 흩어졌으니 그 유골을 수습해가지고 묻고
제사를 지내주면은 너희 마을 계질병을 없애주겠다. 그 도로생님에서 과연 보니까 참 유골이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걸 수급해가지고서 물을 쓰고 제사를 지낸 것이 결국은 참 별진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